3월 14일이 사탄 데이였어요. 네. 사탄 데이였는데, 뭐, 저는 아무에게도 사탄을 주지 않았습니다. 아쉽게도 저는 초파스 대신에 네, 신곡을 발표했어요. 아직 홍보를 안 했는데, 굉장히 높은 순위 올라갔다가 잠깐 나왔는데, 올라갔어요. 네. 뭔가 이 신곡이 뭔지 뭔가 씁쓸한 생강사탕 맛이랄까? 달콤한 스트로베리 사탕 맛이랄까?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듣고서 스스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맛을 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자. 이런 얘기 하세요. 1곡, 마지막 곡, 제 신곡, 네, 두 번째입니다. 낮에 불러드립니다. 네. 제목, 생각난다. 전해드리겠습니다.
해볼까요? 네. 스님이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.